저거 사실상 신업주회. 신업주 운명 로봇보다 어려. 내가 봤을 때. 리지트 대신 언해피 들어갔으면 악격이지. 로즈리가 깼지. 아, 로스트 데디케이트 왜 안 넣었냐고. 아, 좀 빡치네. 명의가 DS도 있고 언크나우 VS37X도 있던데 뭐 다중인격체인가요? 네. 롭삭 특견제도 넣어야겠지. 키키키키. 근데 진짜 미친 고수 입장에선 운명론이 훨씬 어려운 듯요. 리지드 정타로 치는 고수면 운명론이 게이지우지는 훨씬 쉬움. 맞아, 운명론이 훨씬 쉬운데. 이거 진짜 리지드 정타로 치는 고수가 없어서 키보드는 운명론이 훨씬 쉬워요. 돈을 없었다면 3만원. 아까 받아? 30만원 챙겨와. 오버제이를 안 했는데 3만원 가지고 되겠어? 없었다면 민원. 아래 집에서 친히 주십니다. 딱 대개다. 이제 오버조 있다면 축의금도 가져와야 합니까? 네. 축의금 100만원 갖고 와. 대개단하고 담노트 나오는 거 못 치겠던데. 키보드 조이금. 100분의 4. 운명론에서 어려운 부분이 딱 한 군데 있는데. 이 다음에 나오는 구간인데. 야. 이건 최후반이 킬코 아닌가요? 어? 깼는데? 이걸 왜 깼지? 물음표 봐봐, 이 리지드보다 훨씬 쉽다니까? 고수네? 물음표 리지드보다 훨씬 쉬워요. 쌀쌀하게 깼네? 진짜. 연타왕. 리지드보다 훨씬 쉬운 건 맞음. 이걸 리얼 옥조 기억, 옥조 기억. 빵뽕. 와.